궁금한 건 묻혀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날카롭고 진보적인 바디 디자인,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와 피규어를 불허하는 연주감. 많은 사람들은 아이바네즈의 기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기타 브랜드 중 아이바네즈만큼 다양한 종류의 기타를 만들어내고 성공시킨 브랜드는 매우 드물다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바네즈는 오랜 기간 락킹한 세미 할로우 바디부터 전통적인 재즈박스까지 다양한 할로우 바디 모델들을 제작해왔습니다.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 시리즈는 아이바네즈 할로우 바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라인업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의 또 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2021년 새로 출시된 할로우 바디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AF95, 네. AM93ME, 네. AMH90. 네.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아이바네즈 할로우 바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디스토션 사운드까지도 들려드릴 수 있어요. 들려드릴 수 있었으나 한 대의 기타가 그죠. 약간 컨셉이 안 맞죠. 안 맞아서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디스토션 사운드는 좀 뺐습니다. 좀 약간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다룰 때마다 이전에도 한번 아트코어 시리즈를 저희가 특집으로 다뤘었는데 이 아이바네즈 할로우 바디는 다루면 다룰수록 그 진가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테크니션들도 이 아이바네즈에 포진되어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서 이 진짜로 이 테크닉적인 연주로 끝을 본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이 뭐 가장 상징적인 이런 할로우 바디의 대가들 역시 아이바네즈에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티스트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단순하게 야 우리 메탈 기타를 만드는데 매출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재즈 기타라든지 할로우 바디를 만들어 볼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브랜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세대의 아이바네즈 할로우 바디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형님의 소개글에서 저도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이바네즈만큼 많은 다양한 군을 성공시킨 기타 회사가 없네요. 없어요. 제가 새삼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팬더에서는 프라울로 바디가 뭐 인기 있는 모델도 없고 뭐 있기야 익숙해서는 뭐 보신 적 있나요? 뭐 저는 그러니까 모델들은 알고 있는 모델들이 있긴 있지만 크게 히트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뭐 팬더는 그냥 뭐 이제 스트랫이나 그러니까 솔리드 바디 그리고 이제 싱글 이제 픽업의 상징이고, 깁슨이야 이제 레스포 그러니까 솔리드 바디부터 프라울로우까지 가되 험버커 픽업에 그쵸. 그리고 싱글이라 해봤자 P90 그쵸. 아니면은 뭐 저기 디럭스에 들어가는 그 미니 험버커 요 정도인데, 아이바네즈는 생각해보면 뭐 다 있어요. 슈퍼 스트랩부터 다 있습니다. 진짜 다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또 형님께서 언급해 주신 건데, 테크니컬 음악성 모든 거에 정점을 찍은 기타리스트를 다 그쵸. 데리고 가지고 있죠. 뭐 앤디 티몬스, 일단은 뭐 그쪽에서는 스티브 바이, 네. 조세 스트리나이, 그리고 폴 길버트. 폴 길버트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했던 요 시리즈 중에서는 요런 느낌에서는 이제 존 스코필드, 팬 메스니. 그러니까 뭔가 음악적으로 둘 데리고 있으면 끝난 거죠. 네, 음악적으로 깊이 들어왔고 기타리스트적으로 한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기타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네. 브랜드가 아이바네즈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늘 리뷰 드릴 때마다 기타하면서도 언급했던 거지만 사실 아이바네즈가 이 프라로 세미 할로의 명가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 RG 시리즈를 좀 더 친숙하게 알고 있을 뿐이지 재즈 뮤지션들이나 퓨전 재즈 하는 뮤지션들은 알바네즈 기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뭐 흑인 음악들에서도 보면은 뭐 R&B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알바네즈 기타 많이 써요.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잘 어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AZ 시리즈까지 아재 시리즈까지 만들어서 싱글, 싱싱원, 봄용성까지 건드리고 있고 거기에 맞는 아티스트들까지 지금 섭렵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제가 쳐보면서 느낀 건 역시나 잘 만들었다. 특히나 그 오늘 만나본 AF95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잘 만든다. 이 픽업별로 소리도 너무나 아름답고 이제 그 기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재즈 기타 줄이라고 하죠. 프레라운드가 박혀 있는데 굉장히 소리가 따뜻하고 순간 혹했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제가 1치로나 L5를 살 수 없으니까 디안젤코와도 좀 또 견주어지는 그쵸?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뭐 그 외에 나머지 모델들 그 이제 그 존 스코필드가 쓰는 이제 모델과 굉장히 흡사한 모델이죠. 사실 그 저기요 굉장히 하드 락까지 커버되는 기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알바네즈의 세미알로우, 프랄로우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재즈 뮤지션들, 퓨전 재즈 뮤지션들 아니면 펑크 뮤지션들이 좀 머릿속에 많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오늘은 사운드도 이제 형평성에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뺐는데 역시나 이 복잡하고 재즈한 연주를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좋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악기였고 실제로 치기도 되게 편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빈칸 채우는 악기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악기 업계에서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트코어 시리즈를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때 저의 인식 속에서도 아이바네즈의 기타들은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할로우 바디도 만드네? 꺼내봤을 때 사진을 찍기 위해서 꺼내봤을 때 만듦새라든지 그리고 사운드를 들어봐서 사운드를 보고 많이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점점 개선되는 브랜드가 있다면 아이바네즈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 당시부터 완성형을 출시하는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나본 기타들 역시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관군 모참다 플레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